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제품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번에 삼성 노트북을 광고를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김재원 씨랑 김블루 씨랑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 광고했던 노트북들 가지고 게임도 했었고요. 끊기지 않은 부드러움, 이것은 노트북인가 본체인가,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이 노트북 이름은 뭐죠? 갤럭시 북 플렉스입니다. 이게 무슨 인증 마크라고 있는데? 아, 이게 뭐냐면, 네, 여기 스티커가 달려있잖아요? 이 스티커가 아테나. 그쵸, 아테나입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언급을 했던 게 인텔의 아테나 프로젝트입니다. 그 인텔의 아테나 프로젝트를 삼성의 갤럭시 북 시리즈가 국내 제조사 최초로 인증을 받았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아테나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제가 엄청나게 막 상세하게는 그 영상들에서 얘기를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나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인정받으면 뭐가 있는 건데 도대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아테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울트라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트라북 하면 그거 뭐 얇고 가볍고 그냥 적당한 성능 가진 그런 노트북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울트라북은 그런 뭐 게이밍 노트북이나 뭐 작업용 노트북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울트라북은 인텔이 가진 상표입니다. 이 울트라북이라는 게 인텔이 2011년 컴퓨텍스에서 발표했던 상표인데 인텔이 제시한 이런 규격을 만족을 해야만 울트라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규격이 노트북이 일정 두께 이하로 얇아야 되고 배터리는 어느 정도 이상 가야 되고 절전 모드에서 몇 초 이내로 켜져야 되고 뭐 그런 규격들을 만족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그런 규격을 2013년까지만 업데이트를 하고 인텔이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까지도 뭐 울트라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범주에 들어가는 노트북들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격 자체가 요즘 노트북 기준으로 맞춰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몇 년 전 기준으로 맞춰진 규격이다 보니까 그런 규격을 만족을 하더라도 요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뛰어난 노트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바로 아테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울트라북 때문에 발표한 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울트라북을 약간 전신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야겠죠. 이 아테나 프로젝트가 2019년 CES에서 인텔이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상세한 내용을 발표를 안 했고 우리가 뭐 초경량 노트북에 관한 그런 규격을 제조사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만 했었고 2019년 컴퓨텍스에서 제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만든 규격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규격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규격에는 크게 6가지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즉각적인 재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할 때 보통 노트북을 이렇게 덮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절전 모드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되돌리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약간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다려야 화면이 딱 뜹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마다 조금 거슬리는 부분인데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은 그 절전 모드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1초 이내여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갤럭시 북 이온입니다. 요거 돌아오는 시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화면이 그냥 꺼졌다 켜진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닫았다가 다시 이걸 열면 열면서 화면이 켜지는 수준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이거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면이 켜지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을 하려면 비번을 입력을 해야 보통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테나 프로젝트는 비번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이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갤럭시 북 이온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을 탑재를 했었죠.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이랑 반응성입니다. 이게 어디서 만든 규격이죠? 네, 인텔에서 만든 규격입니다. 인텔에서 만들었는데 성능 부분에 제일 처음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네, 프로세서, CPU입니다. 인텔의 코어 i5나 코어 i7에 기반한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코어 i3 들어간 제품들은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 i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의 성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램이 최소 8기가가 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제가 조립 PC 맞출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램은 듀얼 채널 꼭 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갤럭시북 E1 같은 경우는 램 하나가 온보드로 탑재가 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슬롯이 추가 확장 슬롯이어서 뒷판을 뜯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확장을 해서 사용하셔야 듀얼 채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램이 무조건 두 개 다 꽂아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듀얼 채널 슬롯만 다 지원이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갤럭시북 플렉스 같은 경우는 듀얼 채널 메모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램이 탑재가 안 돼 있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LPDDR4X 3733MHz의 정말 고클럭의 메모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에서 세 번째는 최소 256GB의 NVMe SSD가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용하시는 SATA 방식의 SSD하고 차이점은 연속 읽기랑 연속 쓰기 속도가 최소 한 4배 정도는 빠릅니다. 더 크면 막 5배, 6배 빠른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 정도는 더 빨라요. 그리고 랜덤 쓰기 읽기 속도도 보통 더 빠르고요. 그리고 레이턴시가 더 낮습니다. 레이턴시가 낮다는 건 뭐다?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세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규격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뭐 더 지원하고 뭐 한다고 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사용자들이 당장 피부로 몸소 이렇게 느낄만한 부분에서는 확 와닿는 부분은 아니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일반 PC와 다르게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 뭐죠? 배터리입니다. 게이밍 노트북들 그런 거 하면 진짜 배터리 막 2시간, 3시간 사용하면 막 꺼지고 그런 노트북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테나 프로젝트에서는 배터리 관련해서는 진짜 정말 타이트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는 환경,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를 약간 가정하고 한 테스트인데 비행기 모드에서 150니트의 밝기로 FHD 동영상을 최소 16시간 이상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시간이면 웬만한 해외여행은 가는 동안에 배터리 다 안 달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을 하는 동안에 동영상을 계속 틀어놔도 배터리가 다 안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영상 보는 걸로는 배터리가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250니트의 밝기로 무선 인터넷을 연결한 상태로 다중작업을 백그라운드에 막 켜놓고 사용을 했을 때 최소 9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우리 대학생들이 뭐 레포트 같은 거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원들이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 뭐 그런 상황에서 보통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근데 그 정도에서 9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만일에 내가 카페를 간다고 칩시다.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카페에서 그 정도까지 오래 앉아 있으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카페 정도로는 이 노트북에 배터리를 다달게 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트북 배터리를 충전했을 때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하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큰일 났다.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근데 노트북 충전기를 안 들고 왔네? 그럼 어떡해요? 노트북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USB-C 타입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C타입 충전을 지원하는데 그 USB-C타입으로 충전을 했을 때 30분을 충전해서 최소 4시간 이상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소 4시간 이상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갤럭시북 플렉스하고 갤럭시북 E5는 최소 7시간 이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델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모델도 있어요. 뭐 30분 충전해서 4시간만 쓸 수 있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라서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받은 제품은 배터리에 관해서는 그냥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배터리면 웬만한 휴대폰보다 배터리가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아테나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부분은 연결성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썬더볼트 3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썬더볼트 3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썬더볼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USB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 규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텔에서 만든 규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PC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규격이었었는데 애플에서는 예전부터 거의 메인으로 밀고 있던 규격 중에 하나였어요. 썬더볼트 3는 기본적으로 USB-C 타입 그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지금 우리한테 보급이 돼 있는 USB 규격 중에 가장 빠른 게 USB 3.1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10Gbps예요 근데 썬더볼트3는 그거의 몇 배다? 4배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사양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이 GPU입니다. 외장 케이스 같은 데다가 그래픽카드 박아놓고 썬더볼트로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할 때는 그냥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사용하다가 집에 와서는 이 GPU 달아가지고 고사양 게임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NVMe SSD 외장 케이스 같은 것도 썬더볼트 지원하는 게 많고 음악 장비들 뭐 이런 것들도 썬더볼트 지원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이거 말고도 썬더볼트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 썬더볼트 달린 노트북이 이전에는 정말 희귀했어요. 그래서 썬더볼트 3 달린 노트북 찾겠다고 막 그 스펙표 뒤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받은 노트북을 구매하면 썬더볼트 3가 무조건 달려있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와이파이 6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와이파이 6에서도 최고 속도가 낮은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받은 제품들은 최대 2.4Gbps의 속도를 만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LTE를 달 수가 있는데 제가 홍보했던 갤럭시북 플렉스하고 이온은 LTE가 안 달려있는데 갤럭시북 형제 중에 갤럭시북 S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LTE가 탑재가 돼 있는데 그 중에 레이크필드라는 인텔 CPU를 탑재하고 나오는 모델이 2020년 2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폼팩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의 12인치부터 1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베젤이 얇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얇은 베젤이라는 게 상세하게 뭐 2mm면 2mm, 3mm 이렇게 규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얇은 베젤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얇은 베젤을 단 제품들만 아무래도 인증을 해주겠죠? 그리고 폼팩터 안에 터치스크린, 백라이트 키보드, 펜 지원 뭐 등등의 것들이 옵션으로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건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라서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에 관련한 조건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규격만 전부 다 인증을 받아도 조건이 막 아 진짜 겨우겨우 인증받아야지 그 정도 조건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테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구매해보시면 어? 노트북 굉장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테나 프로젝트에 관해서 약간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아테나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진짜 하이엔드 빡센 영상 작업하고 엄청나게 고사양 게임 돌리고 하는 그런 노트북을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가볍고 휴대성 좋고 사용성 좋고 배터리 오래가고 적당한 성능을 가진 그런 노트북들을 기준으로 맞춰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노트북들을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적인 직장인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노트북을 정말 많이 구매하실 텐데 또 지금이 무슨 시즌입니까? 이제 연말, 연초죠. 고3들,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노트북을 사야죠. 그 노트북의 안성맞춤인 노트북들이 이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노트북들이에요. 대학생들이 만일에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와씨 노트북 뭐 사야 되냐? 아, 노트북 이거 CPU 뭐 달려있고 아씨 머리 아픈데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컴퓨터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에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받은 제품 쳐서 구매 끝입니다.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그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받은 제품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구매 끝이에요. 뭐 더 고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동안에는 그 노트북을 아주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테나 프로젝트 규격 잘 맞는 것 같아요. 문재기님 노트북 뭐 사려고 하는데 무슨 노트북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본체 같은 경우야 견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품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짜면 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진짜 디스플레이도 따로 봐야 되고 배터리 얼마 정도 가는지, 이 제품이 뭐 쿨링 같은 게 잘 되는 제품인지 이런 거 진짜 막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종류의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받은 제품들 몇 개 목록만 쫙 뽑아서 넘겨주면 끝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테나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